네, 아, 뭐 그동안 부산국제영화제부터 해서 많은 GV 개봉전이지만 또 많은 GV 하셨겠지만 제가 알기로 이 멤버 이렇게 다 모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마리 부제리 영화제에서 이 다섯 분 다 모시고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오늘 좀 촬영장 비하인드나 에피소드 얘기도 많이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합니다. 우선 오미대 배우님부터 차례로 소개와 인사 말씀 먼저 간단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마이크 이거.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오미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역할 하연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의 임샘입니다. 아, 감독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요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고마운 줄이야 몰랐어요. 그냥 밖에서 보면 그냥 뭐 그런 다 같은 사람들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길 바라고 저희 영화요. 사실은 저희 그 프로덕션에서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할머니고 뭐 이렇게 막 안 좋고 그렇다고 선생님 그거 접으시죠. 그래서 제가 대본을 보고 두 번 울었어요. 두 번 보고 다 울었어요. 나 할래. 이 작품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우겨서 했거든요. 근데 정말 감독님도 신인이신데 너무 신인 같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 오미네 예. 또 우리 사랑스러운 후배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했습니다. 이 영화가 양로원과 정말 인권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레즈비언적인 건 그런 것도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더 이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로원은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예요. 저는 정말 여기서 아무도 없는데 영화에서 저 진짜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가슴으로.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우리 이 감독님 또 우리 오민의 이 아주 큰 작품 주인공 잘 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연기파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 잘 좀 홍보되게 입소문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딸이 알려주셨네요. 여러분들 오민이 또 허진 배우님은 영화 오늘 처음 보시고 당연히 GV도 처음이신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또 그동안 못하셨던 하고 싶으셨던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이시라고 하니까 저도 첫 질문을 허진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영화가 딸에 대하여지만 그 딸이라는 자리에 무엇무엇에 대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대입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희와 제희라는 두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참 해볼 이야기가 많죠. 돌봄 노동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요양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료의 문제에 대해서 또 사실 심리극적으로 보자면 제희는 주희의 분신 같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이입을 하고 있죠. 둘의 관계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두 사람의 관계 어떻게 우리 관계요? 사랑하는 그 뭐 이렇게 레즈비언적인 건 아니고 그냥 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런 건 아닌데요. 물론 그것도 저는 존경해요. 존중해요. 왜냐면 사람이 사랑의 감정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이 가면 혼자라도 사랑하잖아요. 그렇듯 사랑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왔어요. 오늘은 꼭 와야지. 그리고 벼르고 왔는데 너무 가슴으로 이렇게 울림이 이렇게 한 세네 군데가 강하게 왔어요. 그리고 정말 양로원 문제는 우리 사회 문제예요. 버려진 데서 또 버려지는 거. 그런데 이런 오민애 같은 오민애 씨 같은 그런 역할에 그런 역할이 우리 사회는 없어요.
어느 한두 사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참 새삼스럽게 보건복지부가 감사하네요. 한 교수님 마지막에 뜻밖의 마무리까지 대단했습니다. 네. 지금 던져주신 그 화두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는 주희는 왜 그렇게 제희를 돌볼까?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질문이 그리는 어째서 자기 일이 아닌데도 그 강사의 일에 그토록 자기 일처럼 투쟁할까? 이 두 개의 질문이 하나의 층위로 맞물리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허진 배우님이 화두를 던져주셨으니까 그 질문을 오민혜 배우님 그리고 임세미 배우님께 드려볼게요. 왜 그렇게 주인은 제 일을 돌보는 걸까요? 어떤 감정으로 임하셨어요, 배우님?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 저도 얼마 전에 그 주희와 같은 감정을 조금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서 아마 누구나 갖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젊음은 젊은대로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나이를 먹으면 몸도 내 몸 같지 않고 또 사회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또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느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 영화 봤을 때는 그 주위에 그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제서야 알고 아, 주위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서야 알게 됐는데 지금도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 이후로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 건지 그게 얼마나 두렵고 겁나는 건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레인한테 얘기할 때도 그 얘기가 또 세미한테 그린한테 얘기할 때도 매번 얘기하잖아요. 너무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안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채우기 위한 그 모습이 승화시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승화시키는 그것이 다행히도 이타적으로 잘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의 딸 그림 비슷하게 다르지만 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물론 엄마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같은 이야기로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동물 보호나 자연 보호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말 못하는 존재,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통증은 누가 아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리를 대했던 것 같고요. 그게 단연 인간의 문제일까? 그러니까 소수의 어디 사각지대에 어디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닐까? 그게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감독님? 다들 오케이 사인 보내주셨고요. 한경 배우가 연기한 레인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셨던 우영우에서 봄날의 햇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이 영화에서는 겨울의 양지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형일 수도 있죠. 레인이 가진 어떤 면을 감독님 계속 웃음이 터지시나요? 양지양 정 이상형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나 방금 임세민 배우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는 역량이란 걸 넓혀갈 수 있다면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젠가 레인 같은 사람이 되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한경 배우님 이 영화에서 레인이라는 인물 어떤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어요? 저는 일단 레인이라는 캐릭터가 모르시면 아시겠지만 말을 흐리거나 말을 줄이는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되게
문장 하나를 오롯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근데 그 말들이 다 정제가 되어 있고 담담하지만 고집도 있고 섬세하고 이런 걸로 저는 힌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감독님이 좀 그런 분이시거든요. 되게 섬세하시고 그리고 남을 잘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사유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기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메인은 자기 정체성이든 아니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깊게 고민해 본 사람? 그래서 말을 그렇게 섬세하고 배려심 있게 건넬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느껴지는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 되게 예의가 있고 뭐 나름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하는데 그 언뜻언뜻 비치는 그늘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늘이 정말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영화 바깥에 전사로서의 레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한경 배우의 표정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 딸에 대하여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부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몇 번의 GV를 거치고 좀 공통적으로 계속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팀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도 남달랐다. 물론 이제 모든 영화가 나오고 나면 팀워크 좋았다는 얘기가 으레 나오기 마련이지만 저는 딸에 대하여 팀은 정말 조금 뭔가가 있다 느껴졌습니다. 그게 아마도 감독님께서 캐스팅을 하실 때 엄마와 딸 또 엄마와 많은 공동체를 구성할 인물들을 뽑으실 때 배우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어떤 성향, 자질도 함께 좀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이렇게 어렵게 다 모이셨는데 캐스팅 비하인드 좀 들려주시죠. 오민혜 배우님, 허진 배우님, 하윤경 배우님, 임세미 배우님까지 네, 궁금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반하게 되셨어요, 감독님? 되게 어려운 질문. 캐스팅이 가장 중요한 영화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물이 미장센 그 자체인 영화라 뭐 더 못할 것도 없고 오로지 인물로서나 정서를 전달해야겠다는 게 있어서 굉장히 꼼꼼히 캐스팅에 물론 내용뿐만이 아니라 조연, 단역하시는 분들도 제가 굉장히 좋은 배우분들 캐스팅을 해서 어쨌든 배우들이 한 면이라고 할 만큼 좀 구성이 이루어졌는데요. 어쨌든 배우는 뭐 작품도 다 보지만 뭐 개인의 활동도 저는 다 찾아봤습니다. 아까 그린 영화를 맡은 임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다음 신청가이고 환경운동가이자 이제 비건을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유튜브 채널을 제가 구독하고 있었는데 네, 구독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린이다. 그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물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아서 이재미 위원님은 어쨌든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 제가 뒤늦게 드라마를 찾아봤지만 실은 먼저 반한 모습은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이 들어오는 박식이었어요. 굉장히 감각이 있고 하지만 뭐랄까요 지금 이런 때에 앞서서 뭔가 신청한다는 것에 대한 용기 그것뿐만 아니라 배려를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규 캐스팅 잘 됐던 거고 한규현님 이제 오늘부터 양지야 뭐 이런 것도 없고 옛날은 전혀 양지야 한규현님은 아시잖아요. 워낙 아주 지금 네 필모가 굉장히 많으세요. 또 생각보다 그 독립 혹은 장편에서부터 차근차근 필모로 이제 쌓아오신 배우님으로서 저는 데뷔작 혹은 연극장까지 다 찾아봤던 약간 덕후였고요. 근데 되게 밝은데 가볍지 않고 단호하게 정리되어 있는 듯한 연기 톤에서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바라던 예인이다. 정말 영순이었어요.
방전에 바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했고, 허준배우님은 뭐 말 못해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여기 젊은 친구, 아, 젊은 관객분들은 허준배우님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때는 굉장히 유명한, 흔히 말하는 탤런트였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사진들도 그 당시에 작품 활동을 하실 때 스탠드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조합한 게 아니고요. 정말 장례식 사진이나 나왔던 게 보고, 진짜 그 한국영상자료원에 있는 활동 당시 사진들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탤런트를 뒤늦게 스크린으로 호환할 수 있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오민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여기 혹시 영화관이나 영화 학도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의 독립 영화는 오민현이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과 그 정도로 독립 영화 혹은 단편 영화에서는 굉장히 큰 자기 일가를 이룬 대단한 배우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민현 선배님을 캐스팅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런 역할이 처음이세요. 네. 어떤 역할이냐고 하면 말하지 않고 이제 내면과 장소로 감정을 쌓아올리는 연기가 처음이셔서 제가 감히 도전장 내밀고 받아주셨죠. 정말 많은 엄마 또 많은 아이코닉한 중년 여성 캐릭터 연기를 해오셨지만, 이번 영화의 주인은 많은 것들을 정말 수렴해내는, 안으로 꼭꼭 눌러 담아내는 캐릭터예요. 오민희 배우님 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 본체는 워낙에 에너지틱하신 분이거든요. 이 캐릭터 연기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당시도 이걸 촬영할 때도 너무 바빴어요. 드라마 다니고 캐릭터도 세고 그다음 이거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에너지, 나는 이 상태에서는 말은 이 정도로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눌러주죠. 언제나 감독의 역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계속 오민에 눌러주기. 그래서 너무 현장에서는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씩씩거렸는데, 아 너무 불편해. 이제 불편한데 감독이 너무 꼼꼼하고 막 이러니까 불편한데, 아 작품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했었거든요. 근데 편집한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나오구나. 네, 네. 아마 이 작품에서 엄마의 역할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우리들의 그 배우들의 좋은 역량도 있는 건 기본이고, 우리 감독님께서 그 모든 디렉션을 현장에서 잘 해주셨던 그게 가장 큰 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민희 배우님 말씀 들으니까 그 부산에서 감독님 저희 신의식 인터뷰하셨을 때 그때 인터뷰 진행했던 송경원 기자가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현장에서 여자 나홍진이라고 허진 선생님이 수식을 하셨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어떤 명목 때문이었을까요? 나홍진 감독님하고 저기 곡성을 했거든요. 곡성의 장모 역할, 그러니까 각도의식 제가 장모죠. 근데 그 감독님이 굉장히 천재성을 저는 느껴요. 제 나름대로는 실력은 없지만, 아 저분 천재성이 있구나. 근데 아니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 사람을. 그래가지고 진이 빠져서 죽기 일보셨죠. 그래서 감독님이 다 끝나고 그러셨어요. 허진 씨하고 이렇게 몇 년 있다가 이제 또 영화 한 편 하자고. 그래서 저 죽을래요. 차라리 죽으면 어떡하냐 그랬어요. 그리고 웃고 말았는데 그 2탄이 이랑 감독님이란 걸 알았어요. 7번, 8번. 너무 진이 빠져. 우리는 너무 진이 빠져. 근데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다시 해요. 그거를 화도 안 내. 저기 나홍진 감독님도 허진 씨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가면서 그렇게 시켜. 근데 이분은 또 아 네 그러면서 일곱 여덟 번 아마 한신 가지고 일주일 하라 그래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나 그런 감사는 드리면서도 아주 힘들었어요. 이거 대외비예요. 네, 여러분 정말 대외비입니다.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조금 제가 그러면 거기다 진지한 첨언을 덧붙이자면 제가 작년 연말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역시 GV로 감사하게 뵐 수 있었고 그때 이미란 감독님께 들었던 정말 인상 깊은 얘기가 감독님께서 그때 굉장히 솔직하게 이 영화 속에 요양원이 재현된 어떤 디테일들 그리고 또 특히나 제의를 표현하는 방식들 내가 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영화를 다 끝내고 나니까 아쉬운 점들이 참 많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감독님께서 얼마나 많은 취재를 하셨고 이 현실에 대한 그 사실성에 대한 좀 기준을 엄격히 갖고 계신지 되려 좀 체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허진 배우님께도 좀 타이트하게 하셨던 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에게 소리 없는 소리가 되어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말자.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여자끼리 서로 사랑을 하지만 이들도 운명적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그거를 이해는 해요. 사랑에는 어떤 것도 범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로 문제는 정말 저도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이 있다면 버려진 할머니들 특히 아무리 봐줘도 부족해요. 지금 이 영화에서도 제가 느꼈어요. 아, 우리는 버려진 사람을 몇 번 버려진 사람은 또 우리가 거둬야 되는구나. 그게 건강한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런 걸 제가 부족하나마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너무 이 영화는 어떤 그 감성적인 차원, 무슨 예술적인 차원보다 인간적으로, 인간이 먼저잖아요. 가장 정말 이슈화 돼야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맨날 나오세요. 네. 네, 개봉일자 정해지면 허진 선생님도 열심히 같이 GV 틀어주시고 네. 감독님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원작 소설만큼이나 다른 것들도 많이 취재하셨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영화가 이제 그린과 레인의 이제 소수자 이른바 이제 퀴어의 서사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취미의 두꺼운 돌봄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손민 기자님께서 저한테 했던 질문에 답을 드리면서 허진 선생님 하신 말씀까지 제가 정리해 줄 것 같은데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 저는 이제 당연히 취재를 했는데 원작에서도 이미 아주 뛰어나게 돌봄 노동에 대한 아주 섬세한 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제가 눈으로 보고 어떻게 노동하시는지 체험적으로 봐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 마지막에 혹시 작년에 제가 요구르트 건네는 요양보호사님이랑 어머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실제 요양보호사님이시고 그분을 제가 따라다니면서 재택 그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녔었고 플러스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등등을 취재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저희 다 돌봄 노동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한다고 하지만 아주 체계적이지는 않다는 인상을 제게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 요양병원 혹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케어, 돌봄 노동이 있는데 너무나 다 달라요. 하나로 체계가 되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면에서 이제 저는 저희 영화를 사고 싶은 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있으니까 거기서 굉장히 단촐하게 많이 출연을 했어요. 거기서는 제 스스로의 약간 괴리감을 많이 느꼈고요. 왜냐면 실제 여기 어르신의 요양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먼 디렉션이었습니다. 제가 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주제적으로 여러 가지 취미의 소재와 주제를 쌓아올리는데 여러 목표를 둬서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의 내문서를 다진다 보니 정말 리얼리티적인 노동이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되려 관객분들이 아 정말 이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되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우리가 정말 미디어 혹은 영화라는 매체에서 도움을 주는 게 전혀 아니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이만큼만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도 정말 에디오라는 질문을 역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 얘기를 다행이다 싶어요. 네, 그만큼 돌봄에 대하여 그리고 또 딸에 대하여 노동에 대하여 청년에 대하여 너무나 영화가 많은 꼭지점들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핍진성을 확보하면서 더 구체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셨겠다는 생각을 지금 답변으로도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섯 분이나 모셨는데 평소보다 GV 시간이 조금 짧은데 40분 정도 허락이 되어 있어서요. 시간이 벌써 훌쩍 갔고 그래서 객석의 말씀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주실 분들 계실까요? 저희가 많이는 못 듣고요. 한 두세 분 정도 말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네 번째 줄에 파란색 셔츠 네, 입으신 분께서 가장 먼저 손 들어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인 역할을 맡은 한인영 배우님께 질문이 하고 싶었는데요. 영화는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림도 그렇고 주입도 그렇고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텐데 애인이 봤을 때 본인의 이 둘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이해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지 영화를 보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해를 받는다는 게 누구한테? 주희한테. 내가 이해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 이해를 못해. 마스크 죄송해요. 마스크 때문에 좀 잘 안 돼요. 코로나 다시 생각해. 죄송해요, 진짜. 주희한테 이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이해를 받지 않아도 아, 저의 존재. 네.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 당연히 이해를 받고 싶었겠죠. 근데 저는 이해받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를 강요하거나 그거에 크게 상처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해받고 싶지만 근데 또 어떻게 이해를 바랄 수 있겠냐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도 영화 보면서 느꼈던 게 엄마가 이제 우리 제이 선배님을 모시러 갔을 때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가족이든 아닌 뭐가 중요하냐고.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우리가 늘 하고 있던 말이고 엄마한테도 했던 말이고 근데 그 말을 또 오늘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언젠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를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근데 엄마 말이 진리야. 그죠? 네? 엄마 말이 진리라. 부모 말이 진리. 엄마 말이 진리지는 객석에서 약간 분분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 말이 진리야. 근데 네, 사랑은 하지만. 앞에서 손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다 듣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럼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검은색 니트 입고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최근에 이제 돌봄의 여성화 문제도 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돌봄 노동의 당사자나 돌봄 노동을 주로 하는 주체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여성이고 또 여성들이 많이 노동에 근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민의 소재나 주제를 건드리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요. 돌봄 노동이 성인 노동이라는 게 지금 한국 사회문화적인 문화라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드러내는 거냐면
저 영화를 하고자 하는 주제로 밀어붙이는 힘이 딸릴까봐 제가 많이 누르긴 했지만 맞습니다. 그 동물농의 주체는 아마 50, 6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게 자기 눈밖에 없고 평생 아이들도 돌봤고 이제 자식들을 돌봐서 내보냈더니 자기 몸이 성취가 없는데 위에 윗세대를 돌봐야 하는 딱 그 중이 가운데 혹은 가운데 위에 있는 각 세대로서 뭐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이가 다 달라요. 제가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고 노동운동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그림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한 번에 잘릴 수 있는 비정규적인 노동자이죠. 그런 지점들을 이제 대사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려고 했는데 좀 은근하게 깔아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혹시 손 들어주신다면요. 뒤에는 안 계시나요? 아, 네. 이쪽으로 계십니다. 안경끼고 계시는 게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원작을 읽었을 때 모녀관계가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레즈비언을 잘 이해하지 못한 엄마와 그런 상황에 있는 딸과 엄마의 관계가 저는 좀 인상적인 작품이었는데 그 지점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연출하시면서 노력하신 점,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한테 어떤 지점을 좀 노력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오민혜 배우님께 혹시 먼저 여쭤볼까요? 레즈비언 딸과 한 집에서 그 연인과 함께 동거하게 된 엄마의 심정과 상황 어떻게 접근을 하셨었는지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의 자유로운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독님이 연출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는 했던 것 같고 그게 제 연기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이건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라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건 순간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뿐이고 현장에서는 그 개념이 저한테는 없어요. 사성적인 거 어떤 것도 다 저는 다 없고 그냥 에너지와 에너지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무를 만들다 보면 산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산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걱정하는 설계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그냥 감독님이 원하는 바 그림 그려진 대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민혜 배우님 개인적으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시나리오에 설계된 주시에 관해서는 감독님의 의지를 순수하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연기하셨다는 말씀 같아요. 네, 그런 거죠. 네. 감독님 혹시 덧붙여 주신다면 아니요. 임재 배우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진짜 호흡을 하셨으니까. 네, 작업하면서 현장에서 일단 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을 저는 했던 것 같고요. 엄마와의 대화, 저희 뭐 대화가 많이 없지만 좀 통화로 엄마랑 많이 마주했는데 그리고 이제 소리가 정확하게 이제 들어오지 않는 그 도시의 소음 속에 있는 그림과 레인의 대화가 거의 다였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감독님과 대화하면서 또 우리 어떤 대화를 해볼까 어떤 온도일까를 현장에서 즉각 그때 대화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가기 전에 PD님과 감독님이 읽으셨던 책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와 제 성소수자가 만나게 대면하는 책들을 읽기도 하고 다큐를 보기도 하고 그 저희 현장에 뭐 편집은 됐지만 퀴어 축제에 가기도 했었어요. 그 장면이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저는 그
그 영상을 꼭 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만남과 경험을 대신 영상이나 책으로 보면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께서 직접 가신 영상이 있다면 저희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개봉 지음이 언젠가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된 관계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란 감독님의 딸에 대하여 아마 올해 하반기 안에는 개봉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아멘. 네. 짧고 강렬하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타인과 공존한다는 것, 타인과의 가는 세계를 넓혀가는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에 특히 감독님께서 마치 서명처럼, 인장처럼 그려주신 어떤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그 마지막 장면을 정말 오래 기억하게 될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그분들을 오늘 다 한자리에 모실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민희 배우님께부터 차례대로 소감과 끝인사 해주신다면. 네, 오늘 선생님 만나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고 진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력 있게 문제를 고쳐나가려는 그런 제안들을 하는 레인과 같은 우리 또 그림과 같은 사람들이 다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닷물은 3%의 소금으로 정화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우리 이 영화제 무슨 영화제 말이 끌려요. 갑자기 대사가 생각이 안 나요.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여러분을 또 웃게 만들었군요. 다섯 음절 맞으셨습니다. 네? 다섯 음절. 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근데 정말 장사는 돈을 벌어야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 영화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침체된 우리 문화예술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소중한 친지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꼭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어주시고 그리고 잘 될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오늘 영화 다시 한번 객석에서 같이 봤는데요. 관객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봐주시는 기운 제가 느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날씨도 나쁘지 않던데 맛있는 거 드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하면 꼭 통문 내주시고 지하철, 버스, 화장실은 많이 해주시고 옆에 계시는 분들과 사랑하며 무사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끝나면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일정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음에 그럼 다음 영화할 때 또 뵈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하십시오. 네, 같이 수고해 주신 우리 김수미 이 모델 분께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